네, 안녕하세요. 요번에 누가 하도 쫄라가지고 친구가 홍콩에 사는데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관심이 생겼나 봐요. 그래서 홍콩에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며칠 5박 6일인가 다녀왔습니다. 요번에 홍콩 시위 때문에 뉴스가 좀 있었는데요. 뭐 그렇게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EBS 같은 채널에서 밤에 해외 여행 방송 같은 거 많이 해주잖아요. 큰 화면으로 보면은 되게 보기도 좋고 편하기 때문에 굳이 해외 여행을 가야 되나?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집돌이 중에 집돌이에요. 별로 이제 밖에 나가는 걸안 좋아하고 멀리 어디 차 타고 가거나 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래서 14년 동안 제가 횟수를 세봤더니 14년 동안 해외 여행을 안 갔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간게 진짜 14년 만에 간 것이었고요. 이번에 가서 크게 느끼고 온 것이 한두 가지 있었는데, 그거 중에 하나가, 일단 여행 유튜버들,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. 이게, 여행 유튜버가 한번 돼볼까 하고, 유튜버가 돼봐야 되겠다 하고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찍고 뭐 녹음하고 해보니까, 여행하는 거 해외 나가고 뭐 수속 밟고 뭐 여기저기 이동하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. 근데 막그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녹음하고 찍고 뭐 이때는 이거 녹음하고 야 이게 나중에 또 편집까지 해야 되잖아요. 지금 다녀온 지한달 돼가지고 지금 편집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야이 빠니보틀이나 이런 곽튜브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야 저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유튜브에 나와서 대중들한테 나가는구나 그거 보고 저도 용기를 얻어서 하는 거긴 한데 그거 말고도 야그 사람들이 되게 힘든 일들을 해온 거구나 꾸준히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. 또한 가지 느꼈던 것은 제가 이제 중계동 쪽에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도 좀한 1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줌으로 하자. 그리고 이제 줌 수업으로 바꿔가지고 좀 편하게 좀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줌 수업이 또 생각처럼 그렇게 잘안 됐어요. 코로나도 아니고 해서. 그래서 뭐 돌파구를 찾다가 그냥 중계동 쪽에서 다시 할까 하다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대치동 쪽에 좀 다녀야 되겠다 다시. 지금 지하철 타고 호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. 아유, 더 피곤하다. 사람들 여행을 왜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나. 이렇게 너무 가까이서 찍어. 예전에 다녔었는데,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또 이번에 홍콩 여행이 되기도 했습니다. 그동안 내가 너무 편하게만 살고 좀 안주했구나. 중계동, 홍콩 갔다 오니까 홍콩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, 대치동 뭐 1시간 반 이렇게 2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또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모차르트 아버지가 한 3살에서 10살까지인가 유럽의 모든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몇년 동안 공연하면서 다니면서 자기 그 알리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. 자기 아들의 재능을. 일종의 마케팅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옛날에는 SNS도 없었겠다. 직접 가서 들려주고, 직접 다 들려주고 해야 되는데,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유명해져 가지고, 그렇게 막 몇백 년 동안 사람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는 음악가가 됐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어린아이가 또 출장 다녔다는 것도 그렇고, 또 마윈도 뭐한 365일 중에 한 300일은 출장 다녔다고 하잖아요. 뭐 이런 위대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건좀 웃기지만, 아,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좀 편하게만 살려고 했구나 그런 반성을 좀 많이 했고요. 그래서 이번에 홍콩 여행을 갔다 온 것이 그 계기가 사실은 됐습니다. 물론 이제 여행이라는 것이 좋은 추억도 있지만 TV로 보는 것과는 다른 어떤 경험과 또 추억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추가로 어떤 사람이 어떤 큰 결정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주는 것 같다.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구나. 집에만 있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구나.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. 자, 그러면 다른 에피소드. 제가 이제 첫날에도 이제 뭐길 찾느라고 좀 힘들었고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. 다음 편에서 자세한 내용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